소장님! 네! 아주 바람이 시원한 동네예요. 아우 그러게요. 드론 날리느라 고생 좀 했네요. 그러게요. 근데 너무 좋다. 한적하니.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영어교육도시입니다. 오, 그 유명한 영어교육도시. 네, 제주도 안에서도 그들만의 리그를 산다는, 그들만의 세상을 산다는 영어교육도시 내부예요. 그 안에 택지 개발된 대지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자, 주변을 좀 보면 뭐 저기는 뭐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던 꿈의 그린. 오, 바로 뒤에 있는 토지가 되겠고, 이쪽으로는 이제 대지 조성 사업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군데군데 한 군데씩 주택도 건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 되게 한적하기도 하고요. 조용하고 새소리, 바람소리 기가 막히다. 이 뒤편으로는 다 돗자왈이에요. 아, 그래서 더 시원하구나. 네, 그래서 이 영어교육도시 내에도 돗자왈 도립공원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산책도 하고 걸으실 수 있는 그런 공원도 준비가 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넓은 곶자왈의 일부를 이제 개발을 한 곳이 영어교육도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보이는 게, 야, 이제 바람도 막아줄 만큼 큰 나무들이 되게 많아요. 네. 여기는 홍수 날 일은 없겠죠. 곶자왈은 워낙 물이 잘 빠지게 그렇게 되어 있는, 자연이 만들어준 이제 그런 곳이다 보니까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되는 이제 그런 곳인데, 딱 봐도 어느 땅인지 티가 나죠? 여기요, 여기. 싹 정리해 놓으셨네. 네. 싹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저희가 매물 촬영해야 된다. 네. 말씀드렸더니, 아유, 그러면은 거기 좀 잡초가 많은데 좀 다 베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유, 그러면 영상이 더 잘 나오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를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대지예요. 그러면 대지면 지금 그냥 바로 집을 지으셔도 되고, 네, 주소 이전 안 하셔도 되고, 네, 그냥 갖고 계셔도 되고, 네, 오, 전천후.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 더 좋은 점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예요? 여기 가로수, 가로등, 네, 바로 옆에 이제 있는 여기 나무들 우거진 땅 있죠? 네. 저 땅이 평당 800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와우! 여기는 좀 저렴한 편이에요. 왜냐면 학교하고 조금 거리가 있어. 아. 근데 학교 가까운 쪽은 평당 1000만 원 밑이 없었어요. 오, 그렇죠. 네. 좀 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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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께서는 평당 550만 원에. 와. 영어교육도시 내 대지를 평당 550만 원에 구경하시기도 힘드실 거고. 그렇죠. 찾아보신 적도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그만큼 굉장히 상대적으로 봐도 저렴한, 가성비가 좋은 아주 합리적인 금액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도로까지도 너무 포장이 잘 돼 있어서, 네, 가로등부터 뭐 전혀 걱정할 게 없으신데, 거기 바로 인접한 곳이고 딱 집 한 채 넉넉하게 단층으로 널찍하게 지으시면 딱 좋겠다. 이 동네, 네, 사실은 시내, 제주 시내가 사실은 살기 제일 편하고 좋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뭐 일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면, 일단은 신화역사공원 쪽에 프리미엄 아울렛 비슷한, 그렇죠, 그런 매장들이 있고 호텔들도 있죠. 그래서 네, 뭐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 쇼핑하시기도 상당히 좋은, 사실은 그건 제주 시내에도 없으니까. 그럼요. 예. 그리고 여기서 뭐 장을 봐야 되는데 마트가 없다 생각하실 수 있죠. 여기 코스트코가 들어온대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뭐 이제 마트 장 보시기도 굉장히 편해지시고, 살기가 사실은 굉장히 좋아. 너무 좋지. 예, 여기가 뚝 떨어져 있는 그들만의 세상이라고 해도, 그래도 그들이 왜 여기 사는지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영어교육도시는 평화로하고도 가깝게 있어서 사실은, 그쵸, 제주시 나가기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곳이에요. 입지적으로 살기도 좋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요 땅만 좀 소개를 해보면, 네, 일단 저렇게 기반시설 같은 것들 하실 수 있게 준비가 다 돼 있죠. 그래서 집만 지으시면 되는 그런, 그렇지, 상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토지 옆이 공원이에요. 아, 산책하기 너무 좋겠다. 네, 저희가 한번 산책을 해보죠. 네. 아, 이렇게 길이 잘 만들어졌구나. 야, 우리 댕댕이 있는 집은 아주 좋겠어요. 우리 강아지들 막
뛰어놀 수도 있고, 이 새소리 들으면서, 여기가 근데 너무 외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요. 중요한 게, 네. 우리 땅이 지금 여기죠? 네.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렇죠. 요 경계. 요것도 공원이야. 아! 뒷마당이 공원이야?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 뒷마당처럼 저기만 뚫으면. 그렇죠. 바로 맞다. 집에서 나갈 수 있잖아요. 아... 굉장히, 국유지를 내 땅처럼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 소장님, 근데 저 뒤에 보이는 게 뭐예요? 정자네요. 의자 앉아서 쉬실 수 있는 휴식 공간. 야, 여기 여름에 너무 좋겠다. 너무 시원하겠다. 그러니까요. 공원을 이렇게 조성을 해놓은 곳이 바로 토지 옆에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좋아요. 이 땅이잖아, 이 땅. 지금 보여지는 이 땅인데. 맞아요, 이 땅. 여기에서부터, 와, 이 공원 길을 내 집 앞마당, 옆마당, 뒷마당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계가 나무로 다 돼 있어서 돌담 쌓지 않아도 되고. 네. 또 예쁘게 보이시는 것도 있고. 일단, 네. 또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네. 사실은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이 땅이 넓은 곳에서는. 그렇죠. 가치가 더 있기 마련이죠. 왜냐면 내 땅을 고스란히 가지니까. 그럼요. 여기 하나 꿈에 그린 50평대. 그리고 여기다가 50평짜리를 건축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가 지금 땅값이 5억이 안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50평짜리 지어도 집이 10억이 안 돼요. 그럼요. 여기 50평짜리는 다 10억이 넘어가요. 공동주택이나 뭐든지 다 10억이 넘어가. 그러니까 가성비까지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진짜 제가 알기로는 이쪽 말고 저쪽 1단지, 전원주택단지 1단지는 1300만 원, 1400만 원까지도 땅값이 나가곤 했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네. 그래도 여기 생기는 공동주택보단 저렴하니까. 야,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여기는. 네, 그만큼. 퍼펙트네. 네, 그만큼 가격이 합리적으로 변하면서 네. 굉장히 좋은 땅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한번 눈여겨서 살펴보실 만한 땅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네, 영호교육도시 쪽 생각하셨던 분들 또 엄한데 먼데 찾지 말고 요 단지 내에서 찾으세요. 아이들 학교 걸어가도 되고 좋잖아요. 그럼요. 이 싱그러운 이 초록초록함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꼭 눈여겨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매물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가 되겠고요. 토지 면적은 298.2제곱미터, 딱 90평입니다. 지목이 대지여서 타지역분 법인도 매입하실 수 있고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80%입니다. 조용한 숲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건축도 가능한 토지고요. 2차선 도로에 붙어 있고 전기하고 상하수도 모두 있습니다.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걸어서 5분 거리니까 대중교통까지 이용하기 좋네요. 그리고 가까운 바닷가인 용머리 해안은 차로 13분 거리에 있습니다. 신화역사공원, 아까 말씀드린 아울렛이 있다는 곳도 차로 10분 거리에 있고요. 세인트 존스베리 학교는 차로 3분 거리, 도보로도 가능한 거리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곶자왈 도립공원, 걸어서 9분이면 가실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최대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인 오설록, 사람 진짜 많이 와요. 차로 5분이면 가실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공항에서는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은 가격도 많이 내려왔고 거의 뭐 지금 이 가격대 수준이 제가 예상하기에는 16년도 17년도 때 가격 그렇죠. 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부쩍하면 쫙 올랐다가 어찌 보면 다시 그 자리로. 그러니까는 거품도 빠진. 충분히. 네, 그런 토지의 금액이니까 여기서 더 빠질 거를 기대하실 분들은 이 동네 땅은 못 사실 것 같고 요 정도가 그래도 충분히 무릎 아래에서 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 유심히 살펴보세요.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 송소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 송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에 위치한 영어교육도시 내의 택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